장두식 치매 예방 전도사입니다. 일본의 초고령 마을에 할머니 비즈니스가 대박이다라고 하는 그 제목도 있고 기사 내용이 있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번 그 내용을 같이 한번 공유하겠습니다. 이 이야기는 김동원 기자의 방구석 도쿄 통신에서 이렇게 보냈습니다. 일본 유명 관광지 후쿠오카 현 후쿠오카 시에서 남동쪽으로 약한 50km, 인구가 2만 6천여 명중 36%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마을에 최근 고령화를 극복이 아닌 활령의 대상으로 삶은 스타트업이 등장해 화제가 또 되고 있다. 일본 후쿠오카 지역 방송은 최근 후쿠오카 현 남동부에 있는 그 아주 그 한가한 시골 우카하시의 한 신생 기업이 하는 그 사업마다 히트를 치고 있다고 또 보도했다. 그 주인공은 2019년 설립된 식품 제조업체 우키하노 다카라다. 아사히 그 신문에 따르면은 이 회사에서 일하는 그 직원 한 20여 명중 대부분이 75세 이상의 그 할머니들이다. 할머니들은 매일 오전 9시에 저출산으로 그 폐원한 그 지역 보육원으로 출근해서 고구마를 말리는 일을 시작으로 2019년 설립 당시에 할머니가 일하는 식당이라는 음식점을 또 운영했다가 그 이듬해 코로나로 휴업한 뒤로 식품 개발 및 제조에 주력하고 있다. 그 간식, 또 반찬, 조미료 등 할머니의 그 손맛이 담긴 식품들이 가격 품질 면에서 모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. 지난해 12월 지역 농가와 협업해 출시한 수제 꿀 고구마 말랭이는 넉달 만에 매출이 500만엔.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돈으로 약한 4,400만 원을 웃돌았고 지난 2월 지역 식품 콘테스트에서 최고상인 후쿠오카 현그 지사상을 받았다. 식품 사업 성공에 그 힘입어 지난해 11월엔 밭장이라고 하는 말은 할머니 그 신문이라는 월간지를 또 창간했고 지역 특산 요리법과 최신 유행하는 할머니들의 패션과 헤어스타일 등이 주로 또 소개가 된다. 가장 인기 있는 코너는 인생 상담이다. 주민들이 연애, 뭐 친구 관계 등 저마다의 고민을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면은 할머니 그 기자가 그것도 지혜를 발휘해 그 해답을 제시해 준다. 할머니의 소박한 그 일상 이야기가 소문으로 퍼져서 지난 3월 그 신문이 1만 2천부를 돌파했다. 그래서 또 현지 매체들은 우키하노 다카라 측에 강연회 등을 요청하는 연락이 전국에서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. 미국 스탠퍼드대 고령화 연구팀도 최근 약그 9,000km를 날아와서 이 회사에서 일하는 그 할머니들을 또 인터뷰했다고 또 한다. 우키하노 다카라 오쿠마 미쓰로 그 대표는 44살. 고령화가 심화할수록 노인을 그 짐처럼 취급하는 인식이 전 사회에 퍼지고 있다면서 노인은 함께 고령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동료들로서 얼마든지 이들도 사회의 일원이 될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고 그 인터뷰 내용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우리나라도 이제 올해 초고령 사회로 들어섰기 때문에 만 65세 이상의 그 인구가 만 65세 인구가 이제 되는 그 고령화 시대가 되는 거죠. 20%가 넘는 이제 20%가 넘으면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이제는 이제 노인들의 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노인들의 과연 그 역할이 어디까지일지 우리나라에서도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우리나라를 많이 이렇게 그 주목하고 있습니다. 우리 정부에서는
노인들을 한량할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